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록이 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몇 번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아트록스가 은근히 돌진형 챔피언 시작하자마자 전멸 빠졌죠. 아, 그 뭐 백발 백중으로 막고 있는데요. 그냥 아, 두두두두두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라도 반격 예. 반격. 예. 네 이거 갚아줘. 드레드가 잡 보기 전에 그럼 보기 전에. 어, 예. 라인전에서 1대1 것도 당연히 힘들고. 자 2대2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 한번 오랩 예. 올라프가 서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펀치 펀치 아직 6렙이 아니니까. 크롭댕이 네. 자 배를 쪽으로 전멸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선전멸 써야죠. 부르기 합리적으로 예. 어? 두 명이에요. 어~ 네. 길이 좀 깊은데요. 길 전멸 버치 버치 실수 버치 실수 추격 불가 저지 불가가 추격 불가 오면서 이거 아트록스가 아까 궁 쓴 것 때문에 그게 좀 크죠. 예. 그래서 탑 손해가 큽니다. 예. 일단 어~ 이거 아, 수, 오 그리고 드레드 스틸 이러면 이게 탑 손해랑 어~ 다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라이드가 뒤태를 탈 수 있어요. 네. 어, 한번 싸워 볼 만한데요. 이거 이게 딱 바로 아 그렇죠 그렇죠 딱 와드가 있는데요. 포지션이 지금 자 싸움 넓게 펀치 빨리 가죠. 펀치 쪽. 네. 자 일단 초식에 라이드 한 명 펀치 잡고요. 이거는 네 포지션이 너무 사방에서 덮치는 구도였기 때문에 나 플레임 플레임도 죽죠. 그리고 기자도 기자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자 그럼 현재 2대 1. 와. 용은 용대를 먹고 2대 1. 진영이라는 게 형을 블루프안 되죠. 부르기 아~ 들고 있었거든요. 쓸 타이밍을 못 잡았었거든요. 신드라가 아~ 누구한테 붙었냐 이런 거는 이거 바람에 세 명한테 맞았죠 지금. 땡 한 번은 벗어났습니다만 라이즈도 와요. 네. 그리고 라이즈도 와요. 라이즈가 올 때까지만 좀 버티고 있어 왔습니다. 일단 러브샷을 네. 다음 것까지 자, 이 다음에 위에 위에 쇼메이커 쇼메이커 네. 위에 죽었고요. 네, 데려갔네요. 네. 카직스를 한 명 더 묶어놓고 치면 플레임은 죽어요. 쇼메이커가 바로 물렸는데 그 와중에 데려갔던 네.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거 맞들이 예. 되나요? 맞들이 궁합지 궁합지 맞들이 안 돼요. 도망가죠.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힘든 와중에 선택은 담원이 해야 될 텐데 타워 없는데 1대1 또 몇 대 툭툭 치면 탈벌하거든요. 아군 자 역주행 어~ 세란이 먼저 와요. 세란이 먼저 와요. 아군 부르네요. 아파요. 더 죽겠네요. 빵. 야 부활 자, 부활 부활. 자 부활한 다음에 다시 또 묶어놓기 바라면 빵. 개 늦었습니다. 그리고 안 끝났어요. 안 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네. 화면상 3대 3이면 기인이 있는데 펀치 찍었습니다. 짝 짝. 자 카리스타 불러와서 찍었어요. 그리고 네 버텼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다음은 베릴. 와 앞으로 기인 쇼메이커 누워 약간 오버플레이. 예 신드라가 네. 풀 컨디션에서 궁극기도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기인 있는 쪽에서 네. 그렇죠. 어? 돌파도 어? 아니면 이니시도 펀치까지 왔죠. 이쪽 네, 이쪽 네 속주의 도끼 빨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킬 킬 스플릿은 스플릿 자체가 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자산이죠 네. 사실상 이거 못 봤거든요 아트록스가 네. 지금 시비는 완전 여유있죠? 네. 완전 여유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펀치가 펀치 안 치면 됩니다. 여차 안 치면 돼요. 이슬이요 전면이거든요. 이슬이요 이쪽 특공대 특공대 그러면 바로 쪽으로 네 그래서 바로 기인은 어차피 죽어요. 근데 기인 한 명 데리고 갈 거냐 데리고 갈 거냐 기인 한 명 데리고 가냐. 자 그러면 바로 쪽 바로 그거를 바로 쪽 막스 세란이 밀어줘요. 쇼메이커 세란도 죽었습니다. 두 명 전사 미드 메이지 중에서 역사적으로 봐도 담원은 그쪽 방향 보면서 막 포격하면 되기 때문에 플레이가 편해요. 아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르게 네. 해야 됩니다. 블루 쌓일 일이 없거든요. 블루가 빠졌고요. 그리고 자 블루 그리고 위에 쇼메이커랑 드레드 자, 쇼메이커랑 드레드 드레드 전사 네. 서로 교환했고 그리고 네. 라이트 딜에요. 라이트 딜에요. 블루 하나 둘 셋 연달아 그리고 라이즈가 킬 킬 이제 내가 정리한다. 지금부터 결자의 지친 그런데 라이즈가 킬 이라면 11은 다시 한번 11이 이제 11이 대답인가요? 와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장난아 텔은 다 네, 다음 사람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 어디까지? 야 세란이든 누구든 근데 이게 너무 리프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하드 딜러가 네, 아트록스죠? 아트록스가 한 번 더 보죠. 한 번 더 소이 쪽에 가요. 하드 딜러가 이쪽에만 있는데 다시 와요. 그리고 다시 와요. 그리고 다 와요. 라이트도 올 거예요 이러면 라이트 이제 탈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란
죽고 그리고 오 예 시빌가 전장에 합류하는 타이밍이 살짝 늦은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제 합류해도 돼요. 괜찮네요. 그러면 둘러 세면 괜찮아. 자 먹었어요. 드레드가 드레드가 먹었어요. 나이스. 그러면 와. 그러면 시빌가 전사 이거는 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브리카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들러가 많아. 플레임 와 결국 와. 아프리카 프릭스가 예! 와! 아, 아프리카 프릭스 진격하죠! 예! 가자! 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뒤쪽에 네. 서포트 하나 있어요. 베일 서포트 하나 있습니다. 네, 혼자 타고 왔어요. 예. 네. 그쵸? 기사님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기장님, 아 기장님, 기사님 하여튼 네. 뭐 예, 많아요. 예, 예. 가시면 됩니다, 그냥.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 못 막습니다. 야 진짜 예. 드레드가 예. 결국은 자, 본인선으로 넥서스를 깨면서 GG! 야, 빠이적으로 네. 많이 넣었죠. 라이즈가 정말 네. 하루 종일 네. 사이드 쪽에서 경기도 길어졌으면 그 다음에 시빌이가 역할을 했을 텐데 그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네, 공격이 길을 모아서 퍼붓는 것 같은 공격이었어요. 네. 그런 템빌드였고요. 그래서 느낌이 뭐 누가 어디로 가든 간에 상체 쪽은 오히려 좀 평온한 친구들이 정글러들이 가장 정말 풀막 같으면서도 위험을 느끼는 시기가 아까 네. 같은 타이밍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자 2대2 쪼메이커가 오히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쪼메이커 체력이 네. 마무리 맞아요. 드레드가 자 체력 네 땡겨오면 한 번만 나왔어요. 와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이런 미드 정글 쪽도 미드 정글 쪽인데 결국에 캐니언이 뭐 가다 말았어요. 예. 엉덩이 빼다 말았어요. 한번 이렇게 와드 쪽으로 당기고 예 제스가 빠르네요. 자, 도는 그리고 났고. 네. 길어지면 일단 네. 자크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예. 빠져서 여기서 꽉 네. 수영원을 막고 이거는 드레드 드레드를 버려. 젤젤젤 순간 이동 없어요. 네. 맞는 상황. 1대 1. 네. 사이온이 아까 복귀공을 한번 썼거든요. 엉덩이 빼고 있는 드레드 들어. 그래서 자, 뉴클리어 들어간다. 뉴클리어 뉴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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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빵빵. 저항. 네. 대창 소울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뉴클리어 살았어요. 뉴클리어가 젤리도 터졌고. 네. 이러네요. 그리고 선봉 진격권. 이제는 이렐리아가 세난이라도 하나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세 명. 이건 저는 아프리카가 미드? 네. 전멸없는 이렐리아. 네. 전멸없는 혼자 이렐리아. 있으니까. 전멸없는 이렐리아. 네. 그런데 왔다 갔다. 역주행 역주행. 캐년 왔죠. 캐년 왔죠. 타이밍 기가 막혔고. 비행 한번 먹고. 그리고 애쉬 팀 캐치 좋아요. 호이시. 호이시 좋아요. 그러면 드레드가 위험합니까? 드레드. 젤리 됐어요. 젤리 됐어요. 네. 순간이동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 잭스가 순간이동 있어도 저기 쏠 수 있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와 그래서 이 장면이 이렐리아가 정말 너무 완벽하게 대처를 한 거죠. 네. 조건부 대신만큼 이렇게 네, 한 명도 없어요. 계속 굴러가면 세나이 도망가면 소울이 위험하죠. 서로 달려 각이 나오나요? 잭스가 때려잡을 각이 네. 담원 기절 소울 담원 막차 멈추지 않습니다. 담원 네, 이러면 다 쓰일 네. 것 같은데요. 다 네. 쓸어담아요. 세 명 담원 네. 참 잘했던 바텀도 네.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막 아군 뭐 갈리오도 있겠다 뭐 노려봤던 건데 근데 바로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와, 그냥 스킬 안 맞아요. 레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치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스킬이란 변수는 있어요. 당연히. 자, 그거는 그러면 중간에 소울부터 일단 한 명 하면 몰아내기입니다. 그러면서 야. 계속 치고 있어요. 네. 잠깐만, 얘들아 들어. 네. 얘들아 엉덩이 뺐어요. 엉덩이 뺐는데 싹 끝나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맞게. 오케이. 파란 팀 왔고요. 이제는 제대로 맞게. 사격 시작. 와, 미드 정글 전사. 캐년이 알아서 막 플레이하고 기인이 넘어가면서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자크가 이렇게 세총 발사를 어쨌든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네. 봤거든요. 그런데 카락 프리스 스킵! 지금은 포로인데 네. 기가 막히게 네. 본인들이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브룩 준비 중! 네. 야! 가자! 자, 세트가 앞에서 막아줬고요. 네. 영광철 얀! 플레임이 뒤에 네. 있어요. 아니 딜이 너무 명확한 네. 플레임이 뒤에 네. 있어요. 네. 아, 안 되는구나 싶은 장면입니다. 네. 아 결국! 네. 쇼메이커 지금 또 킬! 브룩! 예. 쇼메이커가 킬! 지금 주워담고 예. 있어요. 트리플 예. 킬! 예. 와, 더블 킬! 경기 마무리 짓는 에이스 띄우고요. 29, 30분 전에 경기를 마무리 짓는 담원입니다. 담원 넥서스를 깨면 혀 길게 나왔네요. 아주 내로 황금! 세레모니 기가 막힌데요. 치즈! 아, 이벨! 이런 위력이 있군요.
그래서 결국 뭐 담원이야? 어 우리가 실수 안 하니까 역시도 우리가 쎄 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도 있다면 일단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예 수합하겠죠. 레넥톤이 야스오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 기인이 결국 탑에 올라가는 없습니다. 어? 한번? 서로? 좀? 네. 네. 어 밑쪽으로 몰 수 있죠. 야스오고? 네. 그래서 소리에게 또 선 야스오고 네! 서메카를! 선 야스오고 잠깐만 좀 보내! 끝까지 보내! 그래도! 와 이게 와. 레드 아트록스도 네. 엄청 세요. 끝까지 보내! 네. 네. 아트록스 아직 궁도 있네. 서포시 네. 대각 내 대각 선 솔 찍었어요. 호잇 6렛 이러면 또또또또또 아 이거는 아하 한다고 들어도 이게 갈 각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어? 아, 그리고 아래쪽 네. 그리고 밑쪽에서 미드 지 서로 네 자 이제 캐년이 와요. 캐년이 먼저 브로기 자막까지 발랐는데! 자막까지 발랐는데! 네! 막까지! 그러나 뒤도 위험해요. 뉴클리어가 빵이야! 다음이 문제거든요. 세나 너무! 세나니! 야스오 잡아내긴 했지만 와 뉴클리어 혼자서! 또! 아니 뉴클리어 예 성장 차이가 그래서 꽤 나다 보니까 아니 뉴클리어! 뉴클리어! 핵딜! 그리고! 야 기인까지! 기인 부활! 구하라는데 떠서 분명 죽었습니다. 영웅 출현 그렇게 큰 의미는 네. 없는 것 같고요. 캐년은 목숨이 많아요. 드레드까지 에이스가 일보 직전 결국 캐년이 노출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들어올 겁니까? 캐년 서로 지금 궁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궁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플레이 뭐죠? 이건 궁은 없습니다만 네. 서로 피폭 과정에 성장 차이가 유클리어가 네. 유클리어가 약간 다 때려잡는 구도가 네.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아마 길게 싸우면 그래. 네. 근데 쇼메카 죽었고 잘 싸우고 이번에는 캐넨 캐넨국배 상대국 직전 담원국 직전 담원국 직전이에요. 담원국 직전이니까 이걸 아프리카 것도 빼야 돼요. 지금 아 여기서 이렇게 그냥 얘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지금 2대1을 그리고 2대1 드레드 위험하죠. 맞죠. 쇼메이커는 1킬 넥사이에 대해서 또 이 싸움을 열 수 있는 네. 스타일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캐넨 전멸 궁 둘 다 있거든요. 싸움을 전환할 수 있고요. 자 플레이부터 플레이부터 오리지널과 그리고 잘해서 아 잘 긁어 놓긴 했는데 그런데 딜 감당이 딜이 세 명 죽었습니다. 맞아 이거라도 가져오자 이거라도 가져오자 빨간 팀 먹었습니다. 그만 빨간 팀 먹고 솔도 죽고 시하긴 했지만 역시였네요. 네. 지연된 에이스. 야, 야스오! 일단 끝이야. 야스오, 네. 너 수호천사는 내놓고 가라. 그런데 16 야스오예요. 네.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도망가고 구원까지! 구원까지 지원! 너무... 구원 지원 이에 4라이언이다! 4라이언의 플레이비였다! 기장기에! 너무 난리에요! 담원! 형님 감사합니다! 담원 연승가도 쭉쭉 이어나가는 그림인데요. 네. 타워 하나까지! 네. 네, 세난 좋고요. 뉴클리어 앞에 다 평등합니다. 핵딜 나오고 있는데요. 세 명, 네 명 죽었죠. 드레드 혼자. 아, 에이스. 네. 또 30분 전에 끝낼 기세. 진짜 서부에 확실하게 안착했습니다. 네, 6연승. 6연승입니다. 6연승. 세레모니까지 네. 하면서 넥서스를 깨고 최재. 캐넨의 저 데미지는 라인전에서 누적된 게 꽤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소규모 전투에서 활약하는 장면도 있었고